자, 이게 지금 10과 지금 리스닝 스피크인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란 말로 Do you know about 이렇게 쓰는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책은 그게 아니고 이게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에 be aware of라는 단어 있죠. 그 be aware of 이용해서 이때는 are you라는 말 쓰죠. Are you aware of the field trip next week 이런 식으로 문장이 be aware of를 이용한다는 거. 그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 들었다. I heard about it를 쓰는지. 아까 나왔던 것처럼 과거형 굳이 쓴다면은 뭘쓸수 있어? 아까 우리 배웠던 거. Have been told. 그렇지. been told를 쓰시면 되겠죠. 우리 책은 그냥 과거형 쓰면은 I was told 쓰시면 되겠지. 과거니까.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뮤지엄에 갈 겁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려니까, we are going to the museum 이제. 사실은 be going to를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이 are going은 진행형이죠, 진행형. 자, 진행형인데, 진행형이 우리가 가까운 미래를 대신할 때 쓰죠. 굳이 be going 쓰지 않고. 자, 우리는요, 뮤지엄에 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that's right. 그거 맞다. 나는 매우 그것에 대해 흥분되어 있는 거니까, 흥분을 받는 거죠. Excited. 그렇지. TD가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도, 너는 우리의 스쿨의 플랜에 대하여, 스쿨 페스티벌에 대한 거에 대해 알고 있니? 라는 말로, are you aware of를 쓰시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럼 대답은 여기죠, 이제. 나는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란 말로. I've been told about it. 그것에 대하여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듣다. 우리가 했던 거에 뭔가를 듣다라는 단어로 hear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be told라는 말도 전부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나는 그것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이 되겠죠. 우리는요, 뭐할 거다? 전통적 코리안 때, 그 한국 뭐 전통 무용? 전통 무용을 perform이란 말씀 되겠지. 수행하다란 말로. 뭐는 또 행하다란 말로. perform. 공연하다. 공연하다 되지. 어떤 공연하다는 뜻으로 쓸수 있고 어떤 일을 행하다는 말을 쓰니까. 자, 그랬더니 아, 그 정말 놀랍다. 나 빨리 보고 싶단 말은 너무너무 기대돼서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말로 I can't wait를 쓰면 되겠죠. 너무너무 원해서 지금 너무너무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표현. 자, 뭐 그런 용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listen speaking은 안녕하세요, 모두들. 우리는 뭐 KMCC입니다. 한국의 멀티컬처 센터입니다. 뭐 그래놨고, 당신은 우리들의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는 말로 Are you? 그렇지. Aware of our work? 라고 쓰시면 되겠고, 아니요, 글쎄요. 그렇다면 와서 한번 알아보세요. 뭘까? 확인해 보세요. 체크 아웃을 쓰죠. 근데 우리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Check us out. 이렇게 씁니다. 참고로 check out us란 형태는 불가능하죠. 이유가 왜? 대명사는 항상 가운데 놓아요. 마지막에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명사 뒤로. 알겠나? 대명사가 문장의 끝에 못 온다는 거죠. 이렇게 두 단어가 합해지는 경우.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있지, 이거 뭐. 뭐, turn on이란 문장을 쓸 때도 turn on TV 가능하죠. turn the TV on 뭐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바꿨을 때? it로 바꾸면 이거는 가능한데 turn on it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이유는 왜? 여기 쓰인 두 가지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대명사는 이렇게 중간에 써야지 마지막에 쓸 수가 없어요.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Welcome the new visitors, 새로운 방문객들을 환영합니다. 와서 share란 말은 서로
공유하는 거죠. 우리의 문화를 KMC 나잇에서 공유합시다. 우리는요, 딜리셔스 푸드를 여러분 즐길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뭐,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우리가 make friends가, make of, make friends가 친구를 사귀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친구니까, 여기서는 뭐야? make a lot of friends를 쓰면 되겠죠. 또한 정보를 get,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이란 말로,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무엇 무엇에 대한 about도 가능하죠. 우리 책에는 on이 나와있어. on 무엇에 대한이란 말로. 그럼 전치사니까 당연히 그 뒤에는 뭐가 나와있어? 명사. 동명사. 산다 그러면 사는 것이라고 쓰면 동명사가 들어가니까 아 명사니까 동명사 들어가요. 전치사 뒤에는. 자 이렇게 쓰이는 게 조금 특징이죠. 여기서는 다른 거에 비하면 이렇게 무엇에 대한이라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쓰이는 거. 자, 이 파티는 will be in the KMC 미팅룸에서 이번 Sunday 있을 겁니다. 14일. 그 뒤에 뭐 나올까?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화하세요. 그럼 for 뭘 위해서? More information. 더 많은 information 쓸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 말은 S를 쓸 수 없다는 얘기야. 알겠니? 절대 S를 쓰면 안 된다. 자, 그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킨 토크는 안 합니다. Listen Speak 2로 갑시다. 자, 탐은요 몰랐대요. Tom didn't know, didn't 아 탐이 나타나지 않다. 나타나다 영어로 뭐야? disappear. 나타나다. appear. 그렇지. 같은 말로는 appear가 있겠지. 자, show up 이란 말이 나타나답니다. Tom이 나타나지 않았네. didn't show up.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니? 미안해. 그건 나의 잘못이야 란 말로. It's. 그렇지. My fault. 아이고. 내가 그한테 전화하는 걸 깜빡했어. 전화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렇지. 우리가 기억나겠지만, 이때는 일단 단어는 I forgot to call him 입니다. 이때 봐야 될 것은 이 forget이란 단어. 뒤에 to 부정사 가능하죠. 다음에 동명사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은 하되 뭐뭐 to 부정사 붙는 경우는 뭐뭐 해야 하는 것을 깜빡한 거고 ing가 들어간 경우는 했었던 것을. 그 말은 ing를 쓴다는 내용은 뭐가 되겠어?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일을 말하자. 이거 안 일어났어. 여기서는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한 거죠. 문법적으로 이거 중요하죠. 요거. 그 다음에, 미안하다, 난 늦었다. 두 번째, no problem. 뭐가, 무슨 일 있었니? 라는 말로, did something? 이때 뭘까? 일어나다. happen. 이랬습니다. 오, 선생님, 왜? did니까 얘가 지금 동사 원형을 뒤 적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왜 anything이 아니고 something을 말합니까? 이때는요, 그 anything은 어떤, 정말 모를 때 물어보는 말이고, 뒤에는요, 이 something은 정말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것. 그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것이라는 것은 실제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 anything과 something의 차이. anything은요, 그냥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 알겠니? 근데 something은 정해져 있어. 그런데 뭔지 몰라. 이때도 아무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뭔가 분명히 일어났어.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그래서 did something happen 이라고 쓴 거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그랬더니 not really. 아니 뭐 아니요. 나는요 나의 알람을 그러니까 알람을 시간을 정하다 set my alarm 이라 쓰니까 I didn't set my alarm.
알람을 뭐 하지 않았어. 맞추지 않았다는 말씀 되겠죠? 그것은 모두 내 잘못이야. It's all my. 자꾸 이 단어를 딴 단어 쓰나? Fault. S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잉? Fault는 실수란 말 S를 안 쓴다고. 단수 취급한다고, 거기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팀은요, 테니스 매치. 매치는 뭡니까, 이때 매치는? 경기. 잘 아시다시피 매치란 단어는 경기. 두 번째는 성량. 그 다음 세 번째는 동사로 무엇과 어울리다라는 뜻도 있죠. 물론 우리 책에서는 경기지만 우리의 팀이 테니스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거 모두 내 잘못이에요란 말이네. It's all my fault. 모두 내 잘못입니다. 미안해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너는 너의 최선을 다했다. You 했으니까 과거 해놨지. Did your best. 쓰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가 잘못됐니? 이 단어는 what's wrong 되게 많아요.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What's the 그렇지. problem, 또는 what's the matter. 그 다음에 난 what's wrong을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what happened도 가능하겠지? 무슨 일이 happened, 발생했니? 뭐 이런 등등.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미나가 나한테 화가 났어. be upset도 가능하고, angry도 가능하죠? angry. 누구누구에게 화가 나다니까 with를 씁니다. angry with. 나한테 화가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니? 라는 말로 이때는 what? 앞에 나온 것처럼 happened. 꼭 과거형 써야 돼요. 왜냐면 일어난 건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what happened를 써야지. 나는요, too busy, 너무 바빠서 뭐 해야 된다는 사실 깜빡했어. 그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렇지. to, 그를요, 그녀를요, invite, 초대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나의 생일 파티, 그만 초대를 안 해버렸던 얘기지. 이렇게 뭐뭐 해야 하는 것을 깜빡하는 거, 아직 안한 겁니다. 알겠나? 내 잘못입니다. 나는 뭘 원해? 그녀에게 사과하다. Apologize. 누구누구에게니까 to를 꼭 씁니다. Apologize to 누구누구. 그녀에게 사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doesn't want to talk to me. 나한테 원하지 않아.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설명해라. 그녀 이해할 거다. 그랬더니 해볼게. I will try. 그런 뜻으로 쓰시면 답이 되겠죠. 그다음. Into the conversation 갑시다. 여기까지는 해야지. 자, 브라이언아, 너는 압둘이 파키스탄에서 온걸 알고 있니?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왜? Are you aware를 썼습니다. 여기 정리 안 합시다. 선생님, 내가 알고는 I aware of인데요? Be aware of도 가능하고, 대도 가능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브는 전치사니까 뒤에 그냥 명사 구라 그러죠? 그냥 단어들만 쓰는 거야. 반면에 대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인 문장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Abdul is from Pakistan이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대신 쓴 이유가 그래요. 이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아세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대답은 왜로 are you로 물어봤으니 비동사로 물어봤을 때 대답은 I am으로 대답하는 게 맞겠지? 그제? 그 다음에 왜 너는 그에게 자
그 포크란 것은 뭐야? 돼지 아, 응? 포크 그냥 진짜 돼지네. 돼지가 있는 음식을 그에게 이제 offer 제공하다 또는 제의하였니란 말이야. Why did you 다음에 제공하다, 제의하다. Offer 그에게 약간의 음식인데 뭘 가지고 있느냐? With 돼지. 그렇지 돼지를 갖고 있는 그 아내가 이때 it는 그 음식을 말하죠. 음식 안에가 뭘 갖고 있어?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그걸 왜 제공했니? 왜 제의했니? 그랬더니 그건 순전히 잘못이야. 그러면 그것은 it 과거 이런 얘기니까 was my fault 쓰면 되겠죠? 아닌가? 잠깐만요. 아 물어보는 말이고 미안 잘못 봤어요 내가.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게 뭐가 잘못된지라고 물어보지. 내가 총 맞은 놈이네. 잠깐만요. 그 뭐가 잘못됐는데, what's wrong? 그것에, with, 이때는 뒤에다가 그거, 이때는 그 앞에 있는 사실을 말하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what's wrong with that? 그게 뭐가 잘못이야? 라는 뜻이 되겠지? 그거는 맛있었어. 그렇지 않니? 이게 복권 이거지? 왜? 앞에가 과거 비동사. 그 뒤에 뭐가 부정. 이거 뭐라 그래, 우리가? 부가 없는 거.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디즌트 쓰면 안 되지. 앞에 동사 맞춰가는 거니까. 자, 그랬더니, 무엇이, 그거 맛있었으니, it was란 말은, it was delicious가 빠져있죠? 앞에 지금. 그러나, 파키스탄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 Oh no, 나는 몰랐어.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실수하다는 make a mistake죠. 과거한 거니까 I made a big mistake. 너는 몰랐잖아. 자, 그렇게 기분 나쁨을 느끼지 마란 말이야. Don't feel bad. 나쁜. 심각하게 느끼지 마. Don't feel bad. 나쁘게 기분 상하게 느끼지 마. 그러니까. 그러나, but still, 여전히, it's my fault. 그건 내 잘못이야. 나는요, 뭐라 그러냐. 그 기분을 상하게 한게 분명해. 라는 말로, I'm sure. 그 다음에 또 문장이 들어가려면 사실 이 사이에 대시 빠지는 거죠. 내가 그의 일종의 감정을 상하게 한게 분명해란 말로, I hurt. 이건 hurt의 과거형이겠지? hurt 똑같으니까. 그의 상처, 감정이 상처를 줬음이 분명하다. 근데 제니가 뭐라 그래? 뭐라 그럴까? 너 사과하는 게 어때? 라는 말로. Why? 그렇지. Don't you? apologize는 반드시 누구누구에게 라는 말로 to 쓴다는 거. 그러니까 그가 이해해 줄까? 그러니까 of course he will. 그는 이해할 거야. 나도 그렇게 희망해. I hope 그럴 거라고 so 희망해라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없는데 아무리 봐도 자 일단 여기까지.